절대적 존엄과 국력에 굳건한 것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흥명도 실천으로 공화국의 튼튼한 설립과 균형 포색하고 치밀하게 작전하며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 나가도록 장악 통제하면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격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입니다. 핵무력을 위협적이라고 떠드는 그런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려는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이한 위협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환경 하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생존 권리입니다.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비행기연구실을 돌아보시고 지상포사격연구실과 포병전술연구실에서 지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혁명은 그 어느 한계 자연재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련의 전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폭심한 큰물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사업의 지장도 받고 방대한 용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이 과정에 당과 정부가 자연재해 대응에서의 허점과 공간을 새롭게 세밀히 투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적이고 불가역적인 방기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의 전면적 부흥과